padne šešir na čelo, pa izmjenim cestu kroz selo. 거의 도시 하나가 예전엔 다 궁전이었습니다. 1700년 전 평범했던 마을에 궁전이 들어서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죠. 좌측으로는 아드리아야가 팍 펼쳐져 있고 우측으로는 늘어서 있는 야자수가 보이시죠? 이곳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왕위를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었던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다른 해변과 다른 게 바로 이 탁한 물이에요.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안에 유황 성분이 있어서 벌써 온천에 온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궁전 안팎으로 많은 온천탕들이 있었습니다.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로마 유적의 하나로 손꼽히죠. 난감할 만큼 넓습니다. 하지만 길은 미로의 통로로 긴밀히 연결돼 있죠. 이 골목으로 들어서면 이 창문만 열면 건너편이 마주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긴장감을 더하는데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이 길이 가장 유명하죠. 좁아요, 좁아. 와, 이 골목은 굉장히 좁고 짧은데 유서가 깊고 역사가 있어요. 이 골목의 이름은 푸스트메 프로치라는 이름인데 나 먼저 갈게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야기 나누는 길이 좁으니까 쪽지를 주고 그냥 뭔가 연분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어나가는 곳이죠. 사랑이 꽃피는 골목이었습니다. 괜히 지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다 가족이 되기도 했겠죠. 궁 안에 온천이 있던 자리로 갑니다. 사람들이 이 안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뭔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선 냄새가 나요. 생선 시장입니다. 베리 카세 데라 도시라. 베리 카세 데라 도시라. 베리카. 싱싱합니다. 유황 온천이 있던 자리라 파리가 안 끓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엄청 신선해 보여. Croatia, we call it sabia. Sabia and swordfish is sabiarka. 너무 딱딱해. 천리만은 엄청 위험하겠네. 그거 천만 잡았는데 너무너무 날카로워요. 와. 오늘은 유난히 바쁜 날입니다. 신념을 지키며 먹고 사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은 그때도 지금도 치열합니다. 궁 안의 모든 길은 저 광장을 향해 있습니다. 와, 지금 이 좁고 허름하고 뭔가 낡은 것 같은 이 마을과 어울리지 않게끔 터널이 지나는 것 같더니 하늘이 팍 열리면서 높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지역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로마 시대 황제의 건물 하나 팍 있어요. 황제는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여생을 편히 보내고 이 자리에 잠들었죠. 위례 이런 경우들이 한번 또 사진 기념사진 찍어야겠죠? 키도 크고 잘생겨서 저도 이렇게 좀 위험 있게.
뭔가 먹이가 된 그런 느낌인데? 지켜주는 느낌보다는 포로가 된 느낌이 좀 있어요. 영화 300 이런 거 같아요. 나가자! 싸워라! 이렇게. Hi. Hello. Hello. I'm from Korea. I'm Lee. Hi, my name is Dino. This was the palace of Roman Emperor Diocletian, and this was finished. The job was finished in 305 AD. Today it's a living area, right? Because in the 7th century, 300 years after Diocletian died. 황제가 후령하던 무대로 올라가 봅니다. 사모만 보호를 받으며 여기 섰겠죠? He was Jupiter. He was God. So he would just come here. His people were on the square. When you stick your body like calamari, like jellyfish, like on the floor, you cannot move. You had the guards, the soldiers around with the huge spears, and if you try to lift your head, bam! Protecting himself. 두려워했으나 존경하지는 않았던 왕. 공간의 울림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젠 크로아티아 서민들의 목소리로 숨 쉬고 있습니다. 왕의 무덤은 파헤쳐 성당이 서고 더 이상 궁전은 그를 추앙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Hello. Yes, please. No. 왕이 지었으나 유산으로 만든 건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먹고 마시는 여행의 즐거움을 고대 로마 유적지 안에서 누려봅니다. 브라츠의 가장 극적인 풍경으로 갑니다. 이 섬에 온 진짜 이유죠. 크로아티아의 가장 독특한 해변이자 일광욕과 서핑의 성지. 와, 이쁘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해변이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새하얀 해변의 물빛을 보세요. 해변의 곡선이 감탄을 부르죠. 보석의 섬, 천국의 섬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크로아티아 분위기를 맞춰서 짠! 크로아티아. 아, 따뜻하다 진짜. 와, 햇살 맞으면 놀 수 있다는 게 정말 굉장한 수사네요.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귀족이, 셀럽이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So it's amazing we've come from India, from Bombay. And we were told that thi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islands in the world. The best place, I think, for us to be around here. 그리고 전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러 들어갑니다. 로망하던 바대로 살아봤습니다. 마침내
홀가분합니다.